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의 주제는 네. 뭘까요? 몰라요. 남자들이 이야기해주는 남자들의 여우짓. 즉, 남자들의 늑대짓에 대해서 얘기해볼 거예요. 이 세 명의 늑대짓을 듣는 거예요? 네. 아우! 남자들 늑대짓이에요? 와, 늑대짓 한다. 갑자기 립밤을 코에 받았다? 묻힌 거 늑대짓이죠? 립밤 코에 묻었는데? 왜? 아, 진짜로 코에 묻었어. 진짜로. 아, 어? 저 사료비에서 늑대짓인가요? 아, 과연의 기호니까 근데 컨디션 좋다. 아니, 아니 오늘 좋겠어. 오늘 영상 재밌겠어. 아니, 그게 아니라 진짜 묻었네. 진짜로. 저 여드름이잖아. 알바 한 거구나. 아니, 진짜 몰라. 진짜 몰랐어. 여드름 난 거라고. 남자들의 늑대짓. 과연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죄송한데 촬영이라서 혹시 이거 조금만 너무 편하게 아니 넘길 수 안 돼요? 아 선생님 싫어요. 네. 다시 할게요. 발 신발에다가 예쁘게 앉아주세요. 네. 야 너는 옷만 제대로 입고 와도 우리가 갈구는 게 좀 줄어들 것 같아. 아 괜찮아. 너무 한량 같아 그냥. 괜찮아. 야 괜찮아. 너는 모든 그 컨텐츠에 사람들이 예쁘다고 이렇게 네. 입었을 때 예쁘다고 그 댓글만 왜 안 읽는 거야? 왜 안 읽는 거야? 야 방금 각질 떨어뜨려가지고 각질 떨어뜨려 각질 뜯어가지고 충격적이네. 너무하잖아. 너무하잖아. 아니 이런 사람 앞에서 늑대짓을 뭐 왜 해요? 저 이거 여우짓인데요. 어 여우짓이야? 네. 내 DNA를 뿌리는 거지. DNA 그만합시다. 네. 똑바로 앉아요. 여자들이랑 있을 때 네. 남자들이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. 근데 굉장히 많이 까먹어가지고 이제 네. 여자들 어떻게 되는지. 코를 왜? 뭐라고 아니 오늘은 좀 뭐가 다르냐고요. 신선한 새내기 같은. 어, 이걸 얘기하는데 한 명은 발에다 손가락 붙이고. 하면서 얘기하고 아 흘리는 거야? 내 DNA 흘리는 거야? 근데 머털도사야 뭐야? 코털이 왕관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가지고 긁어 잡고 이거 뽑아내야 돼.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. 꼬시던 그 초반. 지금 여자친구를 꼬시던 초반 초창기. 지금 여자친구를 꼬시던 그 초반 초창기.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걸 뺏어. 아이 참 뺏어요. 변기나? 무려 변호사를 챙기고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짓을 했길래 얘네가 나한테 넘어왔을까?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.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헤어진 다음에 만난 겁니다. 맞아요. 알죠? 사람들도 다 알죠. 네가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알아? 방방반 얼마나 우리 채널 방방반 잘하는 채널이에요. 맞아. 얼마나 방방반 잘하면 이 사람이 영상 올라가면 한 시간씩 댓글을 지워요. 어머니 깔끔하게 드잖아요. 방방반 잘하는 우리 케첩 여러분 아닙니다. 네, 드림친 거예요. 남자들의 늑대짓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. 이제 들어가요. 제가 봤을 때 오프닝을 5분 찍었어요 지금. 간단한 것부터 일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처음에 썸 단계 때 그 네. 손을 잡잖아요. 근데 바로 잡는 거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. 손끝, 손이 왜 이렇게 되게 작아?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접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손끝 볼 줄도 몰라요. 근데 이만하면요? 그거 뭐 작은 거 사용?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사 남자가 손이 작은 걸 보기 위한 게 아니죠. 만지기 위한 거. 만지기 위한 거. 그런 거를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정재혁이. 진짜 안 한다고 하는데 존나 오만하게 잘하더라고요. 웃길 정도로 잘해요 정재혁이. 아, 진짜로. 제가 한때 손금을 공부했었습니다. 멘트 준비하려고. 하나 더 얘기해줄까요? 이렇게 일부러 차올 때? 차올 때 차도 안 와. 존나 10m 떨어져 있어. 근데 누가 닦게도 저게 시속 100으로 제로 100으로 밟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딱 풀백시로. 그건 아니고 팁이 있어요. 네. 팁이 어깨 감싸거나 네. 너무 서윗하게 하면은 이 새끼가 노리고 하는구나 싶어요. 네. 그래서 그걸 모르게 하려면 어떤 느낌이냐면 딱 여기 잡아야 돼. 여기 잡으면 안 돼. 뭔지 알지? 여기를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살짝 힘을 줘야 돼. 이렇게 싹 건넌 다음에 포인트가 무심한 듯 내려놔야 됩니다. 많이 당해봤어요? 무심한 듯. 이게 되게 자기보다 티 안 난다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.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. 이 세상 모든 사람 제 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쟤만 티가 안 나. 자기만 티가 안 나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구나. 근데 여기를 잡는 건 안 좋아. 아 여기 별로 안 좋아. 여기는 예민할 수 있어요. 예민할 수 있어요. 네.
이게 그거를 가슴이랑 똑같다고 하잖아요. 여기 만지는 촉감이 가슴 만지는 촉감이랑 똑같대요. 아, 그것도 변태 같은 거 잘 알아요? 이거 유명해.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? 팔꿈치도 있잖아요. 어, 진짜 비슷한 거 같아. 팔꿈치 뭔데? 남자투레. 전 처음 들었어. 이거 어, 있어요? 처음 들었어. 아니 여기 이렇게 폈을 때 그만해. 몸은 더 죽을 거라고요? 그다음 또 다음 또 뭐가 있죠? 예약을 했어요. 챙겨주는 거? 그러니까 남 제가 아 이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. 아 얘기. 저게 자꾸 자기 페로몬을 흘리는. 아 이해했어요. 이해했어요. 자기 페로몬 흘리는 거. 실제로 써먹었다고 말하는 거. 실제로 써먹었다. 네 실제로 실제로. 궁금해. 지금 보실 때 어떻게?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. 해주고 싶은데 얘한테만 주면 티가 나니까 모두한테 돌리는데 얘한테 특별한 걸 주는 거예요. 저는 약간 챙겨주는 거랑 같은 뉘앙스로 뭐 예를 들면 술을 먹어요. 네. 티 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물도 안 따라요. 물 따르는 것도 너무 티날까 봐. 그래서 저는 계속 아이폰 들어요. 아 진짜요? 네. 계속 좀 쳐다봐요. 대범한데요? 아니 아니 그게 아이콘 되기. 이 아이콘 되기 좀 그건 아니 어떤 느낌? 힐끗힐끗? 어 힐끗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. 그럼 얘랑 나랑 둘이 한 번씩 찌릿하고 나한테 찍어야 했거든. 그럼 무서워요? 그게 나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. 저는 되게 소극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. 그러네? 그러네? 이게 아니 이게 소극적? 아니 아니 소극적인 게 아니고 고단하는 걸 싫어하는 거. 그게 아니라 네. 제가 현지 많이 다녀봤는데 동탁이에요? 찐따예요. 아 찐따야? 찐따라 용기가 안 나서 들리지 못하는 거야. 그래? 뒤에 화장실 가가지고 저랑 친구한테 나 좀 밀어줘 밀어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. 뭘 또 500원이라도 했다고 눈에? 내가 안 주는 못 챙겨주겠으니까 남들이 뭐 러브샷 하면은 아이 이런 거 이런 스타일이에요. 뭘 무슨 담담이 쳐가고 있어. 지랄 좀 하지 마세요. 내가 언제 그랬어. 여러분들 상상의 여드만한테 맡길게요. 오케이. 뭐가 더 잘 어울리는지 생각해보세요. 여자들은 외모적인 걸 뽐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아, 네. 뭐 머리를 쓸어 넘긴다거나. 근데 남자들은 재력적인 것을 은은히 풍깁니다.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. 어, 진짜? 네. 김대희씨 꼬실 때 이제 실제로 네. 썼던 건데 네. 그 김대희씨가 플스를 갑자기 아니 하지도 않은 플스4 누가 인스타에 올렸대요. 너무 갖고 싶대. 제가 아이 너 그거 사봤자 뭐 얼마 안 하고 안 할 거잖아 이러고 넘어갔어요.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 제가 혼자 살던 원룸에 플스4에다가 빈 프로젝트에다가 야 싸가지고 싹 풀세팅 해놨습니다. 어땠어? 오렇게. 아 근데 그런 게 있어. 뭔가 진짜 딱 틱틱대면서 안 해줄 것 같다가 딱 해놓으면 그게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. 그게 진짜 고단수 중에 고단수. 그니까 그니까. 왜냐면 말을 평소에 이쁘게 할 필요가 없거든. 이렇게 이미지를 깔아놓으면 오 뭐야 멋있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가 평소에 편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. 저는 저 여자친구 만난 경위를 얘기해보자면 네. 뭐든지 다 아는 척이야. 대화하면서 뭐가 나오면 어 나 그거 아는데 하면서 바로 검색을 해서 대화를 계속 연결하는 거야. 내 취향도 없어 그때는. 어 공포영화 뭐 이거 어 나 공포영화 좋아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어 나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운동도 뭐 장난 뭐 헬스 어 나 헬스 좋아하는 스킨스쿠버 어 좋아하는 건데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. 완전 좋아하는 거야. 공포증 있어도 스킨스쿠버 하는 거야. 그쵸. 평소에는 벚꽃인지 개너리인지 뭔지 목표도 몰라요. 근데 너 그 꽃이나 그러면은 벚꽃이 좀 이쁘다더라. 벚꽃 축제 가야지. 여기도 뭐 좋더라. 아니 나 얘 초창기 때 영진이 많이 입고 왔어. 야 술도 소주를 세 잔씩 마셨다. 몇 잔씩 마셨었어. 지금? 나 지금 무슨 계절인지도 몰라. 그냥 추운가 하면 겨울인가 싶어. 더운가 하면 여름인가 싶어. 그냥 몰라. 방방방.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스킨십에 관심 없는 척 한다. 아. 남자가? 난 너의 몸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. 난 널 진심으로 좋아한다. 그래서 어. 난 너랑 빠르게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된다. 일부러 액션 까는 거. 왜 그러는 거야? 나는 다른 남자들처럼. 어, 그렇지, 그렇지. 막 너랑 손잡고 막 빨리 하고 싶은 게 아니라. 난 달라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수적이어서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야. 그치 내가 그치, 보수적인 남자라가 아니고 여기 포인트는 맞아. 나는 너랑 그동안에 다른 남자랑 다르다. 그래서 제가 또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강재희 씨가 좀 만취하고 드린 적이 있는데 네. 몇 번 튕겼습니다. 아 맞아요. 어, 예. 네. 아 진짜? 예. 네.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전략이었네. 아 제가 튕겼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
날 아껴주려나? 날 진심으로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근데 술 먹었을 때 안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. 왜 술 먹었을 때 하려고 하나. 그러니까 좀 유효타네. 유효타였다잉.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진짜. 잘 먹혔네. 전화나 이런 거 할 때 목소리를 되게 일부러 내 깔고 통화하는 거. 그랬어? 나 그랬어? 아니 오늘 한번 좀 빠져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빠! 이게 평소 톤이에요. 이거보다 낮아진다고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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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화로 토할 뻔한 적은 더빙이요. 여보세요? 안 그래요? 저만 네. 그래요? 저는 그렇게 해요. 그게 여보세요 하고 0.5초 늦게 대답해요. 진짜? 그러면 약간 섹시하거든요? 아 뭔지 알아? 전화해봐요. 0.5초 볼게요. 여보세요? 뭐해? 이제 일어나. 이거 2초인데? 거의 반박자 줄게. 반박자. 남자들한테 막 설렌 포인트 있어? 다 같이 술을 먹는데 누가 딱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온 거야. 그치 아이스크림 많이 사지. 근데 그게 은근히 되게 센스 있지. 센스 있어. 그걸 내가 그냥 술 먹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사와서 아니,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게 다 같이 뭐 사주는 거면 사람이 좋은 건데 이제 어떤 여자를 한 명 딱 집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이건 정확한 어디 나온 거예요 근데? 아이스크림 다 단체 거 사. 뭐 6명이 6개 사. 얘 것만 특별한 초코해먹으러 사다 던지는 거야. 나는 이것도 독박이야. 헛짓거린 게 끝나 나중에 결국 지나고 나면 초코해먹 셔틀밖에 안 돼. 결국은 쟤랑 나가. 결국은 얘랑 잘 돼. 저 잘생긴 애들이 웃긴 애들 옆에 붙어있으면 되게 좋은 효과가 있어. 잘생겼는데 웃긴 느낌까지 있는 거. 분위기가 좋아. 친구들이 웃기니까 얘도 웃기겠지 하는. 못생겼는데 웃기네. 쟤 잘생겼는데 웃기네. 저 헌팀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똑같아. 유튜브 씨발 우리가 10분 중에 9분 동안 얘랑 나랑 티키타카 하면서 막 웃기다가 1분 약간 잡히면 거기 잡혀 찍혀. 야 10분짜리 영상에 9분 동안 우리가 나오는데 1분 여기에 잡혀 찍힌다니까? 웃음님은 없어서는 안 될 텐데 씨발 우리 한 번 더 얘기하지. 저 새끼 빠져라. 저 새끼 인성 왜 저러냐. 저 새끼가 하면은 웃음님은 저런 허박한 분위기를 깨주는 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너네 그 나가는 거 했을 때 우리는 진짜 똥꼬치 온갖 문화라는 별지랄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봐 현서야. 현서야에 잡혀죽기라고. 그리고 우리 동상 가고 우순이가 그거 봐 위험하다니까 이걸 저렇게 하니까 나 이해하네. 아 개수했대. 야이 지지배들아 잘 찾아봐. 우리가 그런 얘기 훨씬 많이 해. 내가 현서야 앞으로 처분할게. 잡혀 그만 지켜. 진짜 이 시스템 바뀌어야 됩니다. 관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. 네. 네. 오늘 남자들의 늦게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은 났네요. 저 새끼가 승자네요. 농담이고 여자들이 모르는 이런 늦게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다음에는 여자들이 여우짓했을 때 남자들이 알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또 가지고 얘기해봅시다. 많이 또 학습이 돼 있거든요. 또 이분이. 바이. 장방 바이.